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아, 시술 전, 시술 후.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 이게 전이고 이게 후인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화려하게 이쁘게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경험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그게 되게 반응이 나와서. 다행히 네. 잘 나오다 보니까 진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다섯 명 이상씩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네. 김 조사님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 뭐죠? 필러죠. 필러죠. 네. 네. 필러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세 가지 부위가 딱 꼽는 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뭐 팔자, 눈밑이라고 하는 악광대 쪽. 그다음에 제 입술 필러를 진짜 좀 많이 했었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팔자랑 악광대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데인데 김 조사님이 입술 필러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이렇게 전후 사진이 좀 뚜렷하게 대비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만족하셨던 분들께서 카페 이런 데 후기에 좀 그런 사진을 좀 담아주셨어요. 그게 되게 반응이 나와서, 다행히 네. 잘 나오다 보니까 진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다섯 명 이상씩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입술 필러가 다른 데보다 좀 어렵잖아요. 그쵸. 저도 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입술 필러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형. 왜 어렵죠, 입술 필러가? 입술 필러는 일단 대칭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가 대칭? 않아요. 대칭이 맞지 않았을 때 바로 환자분이 알아채기가 쉬워요. 그래서 섬세하게 시술이 안 되면은 비대칭 때문에 불만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모양도 좀 일괄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유행하는 트렌디한 모양이 있긴 하지만 환자분 각각 개개인의 얼굴에 따라서 어울리는 입술 모양이 그쵸? 다를 수 있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런 입술 모양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게 입술 필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입술 그냥 유행 따라서 네. 크고 화려하게만 했다가 네. 녹이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 녹이러 오신 분도 그쵸? 꽤 많았어요. 제가 하신 분이 아닌데 네. 그냥 녹이러 오셨다가 다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얼굴에 맞는 크기, 가로 길이를 알고 시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알기 참 어려워요. 그죠?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입술 필러로 잡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1번은 당연히 볼륨의 확대죠. 볼륨 확대. 네. 두 번째는 많이들 관심 있는 입꼬리 쪽. 입꼬리. 그다음 제가 좀 많이 하게 됐고 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가로 길이를 늘리기. 그렇죠.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네. 가로 길이 네. 늘리기. 그다음 뭐 이제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쵸. 윗입술에 초점을 맞출지 아랫입술에 맞출지. 윗입술 키우기, 아랫입술 키우기.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입술 필러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게 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분의 입술 고민은 어떤 거였죠? 이분은 가로폭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도 없으셨고 현재 입술 모양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하셨어요. 다만 볼륨이 부족하신 거. 이 두께가? 네, 이 위아래 두께가 부족하신 게 가장 고민이셨고 자연스럽게 볼륨의 확대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입술 볼륨을 어떻게 증가시켰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 입술에 좀 이상적인 비가 있기 때문에 총 1cc를 이용해서 위쪽에 한 0.3에서 한 0.4cc 정도 아래쪽은 한 0.6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넣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네, 됐던 거죠. 네. 확실히 볼륨이 좀 증가했네요. 네, 위아래 전반적으로 볼륨이 좀 증가했고 이건 이제 자국? 네, 저는 주로 캐뉼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술에 직접 주입은 잘 안 해요. 요 양쪽에 구멍을 뚫고 뭉툭한 바늘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붓기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직후인데 네. 별로 안 부었네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네. 시술 전, 시술 후 거의 직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볼륨이 많이 증가했네요. 네네. 입술 볼륨 늘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네. 형태죠. 네네. 이 두 번째 입술은 제가 볼 때는 이쁘거든요, 모양이. 네. 근데 어떤 고민으로 오신 거죠? 볼륨이 충분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입꼬리 올리기를 좀 원하셨고 아래쪽이랑 위쪽에 포인트 볼륨을 좀 원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술하셨죠? 현재 볼륨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윗니스 가운데 쪽에 볼륨을 좀 드렸고 대칭이 될 수 있게 아랫니스 쪽에 두 군데 보통 영두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약간 좀 얼굴이 좀 화려하신 분일수록 잘 어울리고 입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윗입술 위쪽 양쪽 끝에 볼륨을 넣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이쁘게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만족하셨겠죠? 네, 되게 만족은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입꼬리 같은 것도 좀 올라가게 잘 보였던 것 같고 얼굴 자체가 좀 화려한 입술이랑 어울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움 더하기 트렌디함을 더해서 했던 분 같아요. 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요게 그래서 전후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요행에서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도 이뻤는데 네. 훨씬 더 화려해진 것 같아요. 네. 현재 제일 트렌디한 입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행. 네.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네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오셨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비해 입술 좀 폭이 좀 좁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원하셨고요.
제가 익스플로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가로폭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필러를 이용해서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께도 그걸 좀 권했던 분 같아요. 가로 길이를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얼굴형에 비해서 입술이 좀 좁아 보이면 살짝 흔히 말하는 오리 입같이 보일 수 있고 약간 뾰루퉁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가로로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좀 더 밝아 보이고 그쵸, 좀 시원해 네. 보이죠? 네, 시원한 이미지가 네, 생기죠.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많이 바뀌었네요. 네, 이거 좀 확실히 얼굴 폭에 비해서 네, 가로로 좀 길어진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네, 아까 이 얼굴 크기에 비해서 네네. 입술이 좀 작았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그런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잖아요. 네네. 작았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보니까 작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얼굴 폭에 비해서 좀 가로가 늘어난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원래 이 라인은 갖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라인을 살리면서 입꼬리 쪽으로 하니까 조금 더 좀 시원하면서 환한 임상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네 번째인데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입술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평범한 입술 같은데 네네.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었어요? 이분은 딱 한 군데만 오셨어요. 한 군데? 네. 윗입술의 요 선을 조금 살려달라 부각시켜달라 그러셨던 분이었고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전혀 없이 굉장히 소량으로 위쪽 라인만 정리하셨던 분. 윗입술이 좀 작은 게 불만이어서 거기에 소량으로 시술한 거고 네네. 그럼 어떻게 된지 한번 볼게요. 네. 아 이렇게 네. 되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네. 워낙 소량을 넣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한 0.2cc 정도 아 되게 네. 소량으로 네. 들어갔네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전이고 이게 후인데 네. 확실히 좀 윗볼륨이 좀 생기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아까는 되게 화려한 입술이 하나 있었잖아요. 되게 그것도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윗입술 볼륨 만든 거 그쵸 거의 뭐 포인트로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번째 케이스가 될 것 네. 같고 이분은 입술이 네. 옆라인인데 네. 딱 보니까 이게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네. 이게 좀 불만이었나요? 그렇죠. 아랫입술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되게 위아래 폭의 차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옆모습을 봤을 때 아랫입술이 많이 뒤로 후진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아랫입술만 시술했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네. 아랫입술이 볼륨이 생기면서 이렇게 네. 앞으로 나와서 이게 맞춰졌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코, 입술, 턱을 잇는 이 라인을 리케츠 라인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이 라인이 어떤 전후 관계를 보일 때 그거를 이제 이상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랫입술이 좀 볼륨이 생기면서 이 라인이 훨씬 더 이상적인 비율에 가까워져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 같아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이렇게 확실히 보면 좀 네, 확실히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네. 딱 길이가 맞춰졌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사진으로 네.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 해볼게요. 네네. 입술 필러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 네,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그건 좀 어떻죠? 입술은 워낙에 혈액순환이 많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부위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생각보다 정말 심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적은 입술의 볼륨을 확대하기 위해서 볼륨을 넣게 되는데 그쵸, 네. 거기에 붓기까지 더해지니까 처음 며칠은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부어서? 이거 저, 이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게 근데 특히나 바늘을 이용했을 때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캐뉼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붓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감염 위험성도 좀 줄이고 식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캐뉼라를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캐뉼라를 할 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바늘로 했을 때는 한 3-4일 정도를 지나야 네.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네. 정도다. 바늘은 또 멍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멍이 든다면 조금 일상생활에 며칠 정도 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늘로 하시는 분들은 네. 왜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걸까요? 저도 입술필러 하는 초반에는 바늘을 훨씬 더 많이 이용했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캐뉼라를 이용하면 그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네. 대부분 분들은 바늘을 이용하는 것 같고 캐뉼라가 가지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캐뉼라로도 모양을 좀 잘 잡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김주환 선생님만의 입술필러의 비기 같은 게 있으면 하나 공개. 네. 역시 또 저는 입술 필러는 상담 시간이 다른 부위 필러보다 정말 긴 편이에요. 상담 네, 네. 환자분이 원하는 어떤 모양을 가져오신 것도 있을 거고 제가 환자분의 얼굴을 보면서 충분히 상의를 많이 해서 아 위에는 어떤 모양을 어떻게 하고 아래는 어떤 모양을 어떻게 하고 위아래 용량은 어느 정도 넣겠다 이거를 환자분과 완전히 상의가 거의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상담이 길었던 것 같아요. 대신 만족도는 높았고 그거는 진짜 경험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되고 사전 조율을 했을 때가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요. 충분한 상담이 정말 중요한 게 입술 필러다. 그리고 입술 모양만 보지 마시고 현재의 내 입술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가장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이제 다른 모양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네. 불가능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냥 루즈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 라인을 제가 그냥 필러로 만들어 드리는 느낌.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할 어떤 메이크업을 그냥 미리 해놓는 느낌으로 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좋은 말이네요, 진짜. 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 제가 못하는 분야라서. 저희가 오늘 입술 필러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것으로 이제 입술 필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잡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